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면적의 단수 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부터 하냐면 자 46쪽에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 자 하여튼 올해 저 2022년도 시험 문제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그 이 대지권 등록부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자 그런 게 시험 문제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가 앞에서 이제 등록상에 공부의 등록상에서 나오고 뒤에 이제 뭐요 장부의 공개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두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치면 자 재작년에 다섯 문제가 나왔고 작년에 두 문제 나왔고 올해도 한두 문제 정도 그 두 문제 정도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제 대지권 높으니까 올해는 이제 뭐요 도면이나 대장의 등록상이 뭔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유점유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의 그, 자, 그 차이점, 그 내용하고. 뒤에는 이제 뭐예요? 뒤에는, 그 지적공부에, 세 문제 나왔구나. 공부의 복구 자료가 아닌 거, 그렇게 해서 작년, 2022년도에 세 문제 나왔는데, 공부의 복구 자료가 아닌 거 나왔으니까. 올해도 지적공부에 뭐예요?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와 복구하고,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전산자료도 나왔구나? 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오답 처리가 됐으니까, 거의 뭐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하여튼, 자, 공부에 대한 보존 열람 있죠? 열람, 그쪽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지적 공부는, 일단 우리가 저번 주에 그 공부했던 사항이, 자, 이 토지의 폐의 사항, 소재. 행정구역 소재하고, 지번하고 뭐예요? 지뭐하고, 그 다음에, 면정하고 그 다음에 예, 경계하고 그죠? 경계하고 좌표 있죠? 좌표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뭐가 있느냐 지적공부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적공부에는 뭐예요? 공부에는 토지대장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 있어요. 임야대장이라 하는 게 있어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우리가 대지권 높은데, 이 공유지 연명부하고,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대지권 높은.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높은.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지적공부에서 요즘 최근 들어왔고, 자, 재작년부터 시험 문제가 이 공부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제가 여기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점유부 대지권업, 그 다음에 지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임야도가 있어요. 임야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이 경계점을, 경계점을 뭐예요? Y와 X축이라는 좌표로, 경계점을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게 종이로 된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이걸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자, 쉽게 그냥 지적 이 파일이다. 이렇게 파일. 정보 처리 시스템. 자, 지적 파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그냥 시험에서 쓰지 않는 단어니까. 정보 뭐라고?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저장된 공부다. 총 몇 가지예요? 총 8가지. 근데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등록사항이 뭐냐 이제 이게 등록사항이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한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소재 집어는 공통사항이라 했어요. 모든 공부에 공통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이 내용에는 다 소재 집어이 다 써 있어요. 지목은 목도장 그래서 지목은 뭐요? 이 대장하고 도면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들어가고 어디에는 이 도면에는 부호로 들어가요. 부호로. 도면에는 부호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면적은 유일하게 뭐예요? 면적은 유일하게 이 대장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계는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좌표는 유일하게 어디에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적공부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전에 옛날에 시험에는 다음에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하면 면적 아니면 좌표가 두 개 답이에요. 답이 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외워야 되냐면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렇게 소지공 소재장 이렇게 소지공
소직원 소대장은 공대를 나왔는데 아르투시로 뭐예요? 아르투시 군대 가서 소직원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아르투시 공대 가서 뭐예요? 군인이니까 목도장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는 경도에 살고 있는 경도라는 지역의 좌경 면장 우리가 좌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 좌파 얘기하죠? 좌경 좌파 세력 좌경 세력 있죠? 옛날에 그 무슨 저그 태백산맥 뭐 하게 되면 그 뭐예요? 파르티잔 빨치산 있죠? 빨치산. 응? 그게 좌경 얘기입니다. 좌경. 자, 경도의 좌경 면장님은 경도라는 지역의 좌경 면장님은 민간인이죠? 축도장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에도 밤중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지목이 답이었어요. 지목하면 뭐라고? 목도장이에요. 목도장 뭔데? 지목은 목도장. 목, 목, 목. 자, 지목은 자, 도면하고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어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에는 뭐예요? 부로 들어간다 했죠? 특히 첫 번째 음절이 원칙인데 두 번째 음칙은 뭐예요? 두 번째 음절은 두장 천원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었어요. 이거 이것만 외웠어도 자, 웬만한 문제 다 찍어요. 이렇게. 예? 다 찍는다니까. 그래서 자, 소재하고 집어는 공통이에요. 뭐라고? 소재하고 집어는 뭐예요? 집어는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소유자는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원 명부하고 어디에 이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왜? 자, 공유지원 명부는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몇 명이란 얘기예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이게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자, 대지권 등록부는 이땅 위에 뭐예요?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은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왜? 집합건물은 아파트는 한 건물에 뭐예요? 소유자가 한 건물, 한동 건물에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응?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대 나온 소대장. 응? 소유자 표시는. 그러니까 이 소유자 표시는 이런 데는 없는 거예요. 자, 어디 도면이라든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 표시가 없어요. 응? 이네 군데만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광해 대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목은, 이렇게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에 있어요. 그래서 꼭 뭐예요? 뭐볼 때마다 목도장 있죠? 그러니까 꼭이 가방 안에 목도장하고 건전지 같은 거, 조그만 건전지. 건전지 볼 때마다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 분할은 뭐예요? 일필지는 분할 전지방.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땅을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자, 나머지는 나본 부부. 본본의 최종 부분에 다음. 나본 부부, 부본의 부분 있죠? 합선지는 신권지. 새로운 거 합선지는. 합병은 합선지는 신권지. 합병은 선순위 지분인데. 자, 신청해야지만이, 건물이 있을 때 신청해야지만이, 분할전지분. 이런 식으로. 근데 목도장 볼 때마다 뭐예요? 목도장. 아,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이 있는구나. 목도장.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이 있다. 목도장. 응? 그렇게 외웁니다. 그건 뭐, 그거 외우는 데는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시간이 뭐 많이 걸리는 거 아니죠? 보기만, 보면 자꾸만 생각. 반지 볼 때마다? 반지 축척. 반지 축척이 뭐예요? 반출이나 지번 변경이나 축적 변경은 시도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이란 단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오로지 몇 개? 세 개만 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요렇게 자, 목도장. 그다음에 자,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어디에만 있고? 경계는 도면에만 있어요. 그다음에 좌표는 어디에? 경계점. 경계점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정은 어디에 있고, 면정은 대장에 있고, 축척은 어디에, 도면하고 어디에 있다는 게, 도면하고, 대장에 있다. 축척은 도면하고 대장에 있다. 축척은 도면하고 대장에 있다. 축도장, 민간이니까 뿔도장, 촛불, 소축, 축조장, 얘기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외우자니까. 이걸 먼저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기, 그 47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대장 있죠? 대장. 대장이 있다는 게, 대장. 대장 있어요. 대장에는 뭐예요? 우리 반은 외웠어요. 반은 뭐예요? 반은 뭔데? 충청남도 소천구 그게 소재예요. 100번지 그게 지번이고. 그다음에 지목, 답, 그다음에 면적 500제곱미터. 소유자. 여기다 뭐만 외우면 돼요? 반만 더 외우면 돼요. 반만. 예, 반만 더 외우면 된다. 왜? 여러분 대장 어떻게 생겼는데? 대장 여러분 거기 책 보시면. 자, 거기 49쪽에 보시면. 자, 49쪽에 토지대장 있죠? 대장이 이제 전산화된 것도 있고 종이로 된 것도 있어요. 딱 보면, 뭐 저는 이제 뭐예요? 그 전문가니까. 딱 봐도 이게 종이로 된 건지, 아니면 뭐예요? 전산화된 걸 복사해 준 건지. 오른쪽 보면 알아요. 이 도면 번호 오겠죠? 근데
거기 왼쪽에 토지대장 제목 옆에 축척이 오른 왼쪽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산에 대한 공부예요. 종이로 된건 오른쪽에 있어요. 저 축척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축척이 등록이 돼 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고유번호가 있는데 고유번호가 여기 맨 위에 고유번호가 있어요. 이 고유번호가 19자리입니다. 19자리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번호가 앞에 10자리는 자 예컨대 19341007038 이렇게 앞에 10자리. 이게 행정구역 소재예요. 중간에 다시 1번 이게 토지대장이에요. 이게 2번이면 이게 임야대장이에요. 0100 다시 여기 번호가 뭐로 돼 있어요? 208-001이죠? 108-001이에요. 아,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108에 21이다. 108에 뭐라고? 21이다. 그러면 108에 21이라는 한 필지를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도면은 여러 필지가 등록돼 있어요. 여러 필지가. 여러 필지가 등록돼 있으니까 여기는 고유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고유번호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꼭 암기할 사항은 고들이 없다예요. 뭐라고? 고들이 없다. 고들이 없다.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다는 게요. 도면에는 등록이 안돼 있어요. 고유번호는 도면 빼는 건다 등록이 돼 있어요. 어디는 없다는 얘기니까.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없다. 도면에는 없다. 고유번호는 어디 없다고? 도면에는 없다. 뭐라 외우자고? 고돌이 없다. 고돌이 없다. 자, 해도 따라 해보세요. 고돌이 없다. 한번 더. 고돌이 없다. 그래. 그렇게 딱, 그렇게 좀 보지 않죠.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이거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다음 중 도면의 등록사항으로만 연결된 거, 옳은 거 하게 되면 고유번호 나온 건그 지문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뭐는 이렇게 고유번호를 통해서 지번을 알수 있어요. 근데 지목은 알수 없어요. 지목 X. 알수 없다. 요 중간 번호가 1번이면 토지대장이니까 대장의 종류를 알수 있어요. 이게 지번이고. 지목은 알수 없어요. 아무리 고유번호가 많다, 고유번호를 보더라도 지목을 알수 없어요. 자, 하여튼 고유번호 있고. 그 다음에 소재지번 이 면적 옆에 토지의 이동사유가 있어요. 토지의 이동사유라고 하는 것은 다음 중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공부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소유권자가 이렇게 연상해서 외웁니다. 소유권자가 소를 잡아요. 자, 짐승을 잡는다는 건 도축한다는 얘기니까 무슨 장비예요? 도축 장비 이렇게 장비입니다. 도축 장비. 자, 도는 뭐예요? 도는 도면 번호고. 이렇게 도면 번호고. 자, 그 다음에 축척이고, 그 다음에 장 번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고입니다. 예, 장 번호 비고다. 도면 번호, 축척, 장 번호 비고입니다. 비고. 비고는 뭐 신경 쓸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도축 장비 이렇게 장 번호라고 하는 건 예컨대 장 번호가 2-1 하게 되면 이 대장은 페이지가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이쪽 쪽에 이게 1면이고, 그 뒤가 이제 2면이고, 2-2겠죠, 뒤에는. 그게 이제 장번호. 이게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는 뭐예요? 같이 붙어 다녀요. 고유번호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장번호가 같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유번호, 장번호는 같이 붙어 있다.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는 같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유번호, 장번호, 같이 붙어 있다. 왜? 당연히 뭐예요? 도면을 여러 장에 그릴 수는 없죠. 도면은, 그러니까 고유번호는 도면이 없으니까. 고유번호 빼놓고는, 도면 빼놓고는 다 고유번호가 있고 장번호가 있는 거예요. 자, 도면 번호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축척이 있고, 그죠? 도축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자가 소 잡는다. 소유자가 소유권자가 소 잡아요. 소니까 도축이죠? 도축 장비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에 여기 이제 토지 등급이에요. 소등급. 소를 잡았으니까 소가 A급인지, A++인지, AA++인지 있죠?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니까요. 가격 나오겠죠? 아래에 개별 공시니까요. 자, 이렇게 대장하고 요것만 암기해도 공부의 문제는 웬만하면 풉니다.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책에, 내 페이지에, 거기, 자, 47쪽에 거기 토지대장, 임야대장 별표하시고, 그 쌍가려서 한번 등록사항 나오죠?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공통, 두개 공통. 지목, 목도장. 면적, 제곱미터, 면적. 소유자의 성명. 그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
고들이 없다. 그 다음에 도면번호, 도축장비, 장어, 장번호. 이동사유죠? 면적 옆에. 소유자가 변동한 날거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보도 받게 돼요. 갑에서 을로 바뀌니까, 자, 이, 대장도 소유권자가 바꿔주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이 바뀐, 접수받은 날짜 있죠? 그럼 그 날짜를 여기다 써야 돼요. 소유권의 변, 매매면 매매라고. 소유자의 변동원인가 날짜. 소유자의 변동원인가 일자가. 그 있고. 그 다음에 토지등급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자, 그래서 왼쪽부터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면적, 사유, 이동, 사유, 사유. 소유자가 소유합니다. 도축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그,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몇 번, 네모나게 그려놓고 내가 이제 외웁니다.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지번, 지목면적, 사유. 소재지번,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장비, 도축장비. 소유자, 도축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응? 자, 넘겨보시면. 51페이지에 거기 공유점유부하고 대주권은 이제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또 나왔는데, 자 작년 재작년에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자 이것도 비교만 합니다. 비교만. 올해는 그냥 토지대장과 공유점유부하고 대주권 노프의 공통사항만 딱이세 단어만 외웁니다. 세 단어. 그래 여기만 외웠어도 웬만큼 이것만 외웠어도 비교를 해요. 뭘 비교하냐면 이렇게 예, 공유지. 예, 공유지 연명부하고 그 다음에 대주권 등록부 있죠? 대주권 등록부하고 자 그러면 공통사항은 뭐예요? 소재 여기도 소재가 있고 여기도 소재 있고 자 여기도 지번 있고 여기도 뭐예요? 지번 있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있고 여기도 고유번호 있고 여기 장번호 있죠? 장번호 장번호가 있고 여기도 장번호가 있고 자 고유번호 장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 있고 여기도 소유자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이 있죠? 소유권 지분이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 소유권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변동, 원인과 일자 왜? 지분 있죠, 지분.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공의로 갖고 있으니까, 갑이 2분의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에는, 이렇게 대장에는 뭐예요? 갑외 3명이라고 쓰고, 이세 명이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점유부는 가불병정이라고 쓰고 여기다 뭐예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렇게. 공유점유부에. 그러니까 소유권의 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분을 남한테 이전할 수 있잖아요. 갑의 4분의 1의 일부 2분의 1 이전하게 되면 뭐 정이 8분의 1을 받는다. 그 얘기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니까 변동원인과 일자. 여기까지 공통이래요. 그러면 이 대지권 노후에는 뭐예요? 아파트니까. 아파트 어디에요? 아파트 벽면에, 이 벽면에 있죠? 벽면에 뭐예요? 벽면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현대신 스테이트. 그죠? 삼성, 레미안, LG 자이,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건물 명칭이에요. 절대, 여기 지금 뭐예요? 101동, 102동, 이건 건물 번호예요. 이 건물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대지권 노후에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이 있죠?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전유 부분에, 예, 건물 표시예요.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이 땅에 갖고 있는 땅 지분을 우리가 뭐예요? 땅 지분을 대지권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대지권 비율.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51쪽에, 이 쌍가리분의 등록사항 소재지분 공통이라 그랬죠?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고유번호, 장번호가 있고 소유권의 변동한 날과 원인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공통이라니까. 그럼 대지권노부에 여러분 대지권노부에 거기 그 쌍가리분 등록사항 그래서 거기 6자 거기 3번에 대지권 비율 동그라미 치고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거기 52페이지 6번에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동그라미 치고. 7번에 건물 명칭 동그라미 치고, 그죠? 요세 가지만이라도 좀 외워두지 않죠? 요세 가지만이라도. 저 외웁니다. 대지권 노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별표하시고, 지적도 임야도 별표합니다. 지적도 임야도. 자, 그러면, 거기에 의의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도시해서 놓은 공부이다. 소관청은 필지의 경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도해 지적의 도면을 작성해서
지적소급의 빛이 보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내 땅이 어떤 모양으로 또 동그랗게 생겼는지, 세모랗게 생겼는지, 네모랗게 생겼는지 있죠? 그 형태를 알고 싶으니까 토지대장 있는 땅은 지적도. 임야대장 있는 땅은 뭐예요? 임야도로인지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정한 축척은, 자, 법정, 법이 정한 축척 있죠? 지적도는 7개 다 쓴다 그랬어요. 지친 7개. 임야도는 임야도 2이니까 2개만 쓴다 그랬어요. 3천하고 6천.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머릿속에, 자, 축척이 7가지가 있으니까, 이 축척이 7가지 있으니까, 자, 일단 한 번씩은 써보는 게 좋아요. 써보는 게 좋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가장 비싼 게 500분의 1이고. 600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싼 땅은 임야도는 두 가지. 이게 뭐예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이게 네 가지였으니까 중간에 세 가지만 내면 돼요. 자, 500분의 1에 2분의 1이 1,000분의 1이에요. 600분의 2분의 1이 뭐예요? 1,200분의 1이에요. 1,200분의 2분의 1이 뭐예요? 2,400분의 1이에요. 자, 아, 중간에 세 가지. 양쪽 두 가지, 중간에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총 지정은 일곱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 땅이 뭐예요? 지번이 14예요.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주유소용지예요. 그럼 뭐예요? 도면번호가 몇 번이에요? 도면번호가 만약에 9번이다. 그러면 지적도를 보고 내 땅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걸 우리가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라 한다고? 색인도라고 얘기해요. 색인도라고 얘기한다. 내가 색인도. 색인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 전국땅은, 이렇게 전국땅은, 자, 위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뭐가, 이 경선이 지나다닌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아래 좌우에 이게 무슨 모양이 생겨요, 이거? 십자가 모양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그 십자가 모양이 생겨요. 그 번호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55쪽을 보시면 번호가 있어요. 7, 8, 9, 10. 그다음에 거기 13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럼 도면 번호가 몇 번이니까 도면 번호 9번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도면 번호가 8번으로 돼 있으면 자, 뭘 찾아가면 돼요? 이게 중간에 있는 걸 찾아가면 되죠. 이쪽으로. 이쪽을 보면 돼요. 여기 있는 도면. 그게 바로 색인도예요. 찾을 색자. 쉽게 찾게 해준다. 색인. 우리가 색인표, 색인표 하죠? 공부할 때 보면, 자, 장수가 1장, 2장, 3장, 아니면 1편, 2편, 장에 하면, 그걸 쉽게 찾게 해서, 여러분 책에 보면, 여기 책에는 이렇게, 이 책에는 이런 식으로, 아니, 안 보이니까, 이렇게 까만 거 있죠?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이 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자, 이게 바로, 이 색인표라고 하는 거예요. 색인표, 쉽게 얘기해. 자, 옛날, 자, 지금 그래서 뭐예요? 그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붙여놓죠? 이게, 어? 이게 바로, 색인표인데 이건 그림이니까 색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도각선이에요. 이 도면의 외곽선이에요. 도각선이라 한다. 도면의 외곽선이에요. 이게 이제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에요. 동서남북의 전개방향 알수 이게 항상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 어디서 내가 도면을 보든 간에 그래. 그러면 이렇게 위에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다 14주라고 돼 있어요. 이 14가 뭐예요? 이게 바로 지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색인도 바로 옆에,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면, 이게 바로 뭐예요? 소재. 그 다음에 지적도, 제목과 명칭, 제명, 제목과 명칭, 그 다음에 축척, 1200분의 1, 축척, 축도장, 1200분의 축도장, 도축장비 축도장, 도면하고 대장에는 축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지번, 소재 지번 공통이죠? 이게 지모, 자. 두 문자, 첫 번째 글자,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경계. 경계. 자, 경계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안에, 도면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자, 삼각점, 지적 삼각점. 이게 보조점.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도군점. 자, 그래서 항상 어디에는, 이 도면에는, 자, 기준점 및 삼각점 및 삼각점 및 이렇게 삼각점 및 기준점의 위치. 자, 그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자, 구조물의 건축물의 및
자, 구조물의 위치. 이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인점의 위치, 구조물 삼각점의 위치, 건축물 및 위치,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에만, 도면에만 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55페이지 밑에 보면 자, 땅값이 비싼 토지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이게 70일에 17태.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쪽 여기 있죠? 여기죠. 여기 보면 여기 필지가 72에 1태. 7에 7 2에 1태. 그래서 여기 요 경계점간에 아라비아 숫자 써 있는 게 있죠? 얼마라고? 자, 12.51. 이게 12m 51cm. 12m 51cm. 12m 51cm 있죠? 그다음에 22m 31cm. 22m 이게 22.31. 22.31 이렇게 써 있죠? 22.41. 거기 이제 4일, 4일이 4일. 22m, 22m 41cm.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경계점 간의 거리.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 보면 여기 요쪽에 보면 요렇게 해갖고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동그라미. 이게 바로 이제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기준점이다.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이렇게 도면에는 이걸 우리가 경계점 간의 거리인데 경계점의 거리. 이건 축척이 색인도가 있고. 무슨 시에 왜? 이건 도시지역이니까. 왜? 땅값이 워낙 비싼 지역이니까. 면적을 12m 51, 12m 51cm 곱하기 22m 31cm짜리 거리를 산출해야지만이 이 소점 아래까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어요. 소점 아래까지.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경계점 좌표 분포, 이땅 하나하나마다 이 경계점 좌표 분포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더 쉽게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더 쉽게 그려보면 예, 토지가 다 이렇게 뭐예요. 네모나게 생긴 토지가 다 뭐예요. 북쪽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하나의 토지 하나하나마다 이 경계점이 네 개니까 자, 이 경계점 좌표 분포는 이렇게 경계점 이 좌표 등록부 있죠? 이 좌표 등록부에는 일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100이란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이 지분이 100이에요. 지목은 됩니다. 그 경계점이 4개니까 예, 부호도를 그려요. 부호 1번, 2번, 3번, 4번. 아까 얘기했죠? 자, 이런 식으로. Y하고 뭐예요? X축이 있으면 이 원점을 X축 20만, Y축 50만으로 해갖고 이 모든 토지에 이 원점 있죠? 원점. 이 원점. 이 원점에서 이게 X방향 20만, Y방향 50만 하니까 이 원점에서 모든 토지마다 다 위성과 경선으로 해서 Y축, X축이 있으니까 1번의 X와 Y 좌표, 2번의 X와 Y 좌표, 3번의 X와 Y 좌표, 자, 4번의 X와 Y 좌표 여기서 이 거리, 1번과 이 거리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 이게 예컨대 12m 51cm다. 이 거리는 X 방향이니까 뭐예요? 아까 얼마 여기 21m, 자, 22m 뭐예요? 31cm다. 이런 식으로 토지 하나하나마다 다 경계점 좌표 분포를 다 작성해서 어디에 축척의 500분의 1인 이 도면에 자, 이 표시를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54쪽에 그 쌍가루 3번 소재 이 소재 1번 2번 공통이죠? 지목 목도장 경계. 그다음에 색인도 있고. 십자가 모양. 제목과 명칭 축척 500분의 1. 자, 아니면 1200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 7번. 자, 도각선과 그 수치죠? 도면의 외곽선 수치. 자, 8번 줄치세. 예,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어요. 자, 어디에 지족도 동그라미 치고, 지족도 중에, 이면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지족도 중에서. 그 다음에, 거기 삼각점과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위치, 하여튼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에만 있는 것이다? 도면에만 있는 것이다. 네, 11번 보시면 경계점 좌표도 시행격의 지속도 동그라미 치고 도면의 제면 끝에 앞이라고 그러면 틀리죠? 시험에 나왔어요. 앞이 아니라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못한다. 그래서 측량하지 못한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여러분 56페이지에 방금 얘기한 대로 예, 경계 좀 잡혀 놓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쌍가루 3번 등록상 소재지번 공통이고 잡혀 있죠? 그래서 이 경계 좀 잡혀 놓고는 고유번호, 그다음에 장번호 있죠? 그다음에 왼 이게 부호도고 이게 잡혀요. 항상 경계점 잡혀 놓고 아까 소재지번 내었으니까 왼쪽에 뭐라고? 부호도. 오른쪽은 좌표. 예, 그거라도 꼭 합니다. 부호도, 부호, 부호도, 부호도. 오른쪽은 좌표. 예, 그거라도 꼭 기억합니다. 자, 왼쪽은 뭐라고? 부호. 오른쪽에 뭐라고? 좌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디 요 내용은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거. 이 소지공소재장 있죠? 이거 필히 이거 필히 이거는 좀 이걸 좀 암기를 해 두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암기합니다. 소지공소재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자. 경대사에 걷는 자격문장은 뭐예요? 축도자. 이걸 꼭 외우셔야지 문제를 풀수 있어요. 답을 찍을 수 있어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